윤석열 정부가 망해가고 있다. 진짜? 라는 기사들을 좀 봤어요. 뉴스도 좀 나오고 했는데. 하물며 조중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. 하다못해 여당이 항상 최고의 좋은 얘기만 해주고 하는 조중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망해가는 이유가 뭐겠어. 2년 전에 내 유튜브를 한번 돌려보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 말도 있지만 그게 좀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주는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였고 그리고 또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개입을 하고 모든 거에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집안이 망한다는 거야. 한 집안에 여자가 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한 나라의 영부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. 김건희라는 사람이 일개 가정주부였다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지만 김건희라는 분이 영부인이 계시니까